어떤 여자분인데 이 중에 하나를 고를 거예요. 좀 결혼하신 분이 남자친구에 대해서 이제 사주를 물어볼 때가 있어. 나 한번 맞춰봐. 안녕하세요. 설의신당의 소연 제자입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 내림받으신 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시잖아요. 네. 처음 이렇게 신도를 받았을 때도 조금 떨리기도 하시고. 그렇죠. 상담 전화 같은 거 받았을 때 무척 떨려요. 딱 전화 올리면 막 도망가고 싶을 때도 사실은 있었어요. 왜냐면은 내가 이거 잘 맞출까 어떨까. 왜냐면은 그게 이제 처음에는 잘 모르거든. 근데 이제 신랑님이 다 이제 전화를 받고 그분의 사주를 딱 얘기하시기도 전에 그분의 목소리만 듣고도 그런 감흥이 오실 때가 있어. 이분은 되게 답답하시구나. 그리고 이분은 마음에 상처가 있구나. 아니면 이분은 조금 남녀간에 이별수가 있었구나. 뭐 이렇게 되고 또 어떤 분은 자식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으시구나. 그리고 이 사람은 조금 취업이 안 되는구나. 이런 느낌이 딱딱 오거든. 웃겼다는 거는 그렇게 막 예의 없으신 분들은 사실 많이 없었는데 한번 맞춰봐요 라고 하든 나 한번 맞춰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계셔. 말하기도 전에 다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애동제자면 이렇게 딱 무릎이 닿기도 전에 간 내리셨다면 영검하셔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면 우리 신랑님은 그냥 전보지 말라 그래. 아무 얘기도 안 해주셔. 그냥 그만 보겠어요라가 아니라 그냥 점을 딱 안 봐주셔.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. 그럼 안 봐주시겠다는 얘기거든. 왜냐면 우리 신랑님을 그래도 그치 화나신 거야. 이 자손이 다 가엾거든. 어쨌든지 간에 여기 전화를 걸었을 때 신당에 전화를 걸었을 때는 다 어떤 일이 있거나 답답하거나 그치? 무슨 일이 잘 풀려서 거시는 분은 거의 없거든요. 물론 신도님이 계속 계셔서 그분들이 이제 승승장구하셔서 뭐 전화를 걸어오시거나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처음 전화할 땐 뭐든지 뭔가 막히거나 뭔가 불편하거나 재물적으로 막히거나 이런 분들인데 그래도 도와주십시오 하는 입장으로 걸어야 되는 거야 전화를. 그런데 나 맞춰보세요 하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드실 때도 있어. 가엽다가도 그러면은 아유 가엽고 가엽지만 우리 집하고는 안 맞는 것 같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. 이제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분은 절대 사람 남의 말을 안 듣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. 이제 유아독존이야 절대. 그래서 남의 말을 절대 안 듣는다는 느낌이 딱 들어. 그러면은 신령님이 말씀을 나는 해줄 말이 없어. 어차피 자기 마음대로. 자기 마음대로 할 거니까. 신령님 말씀을 안 들을 거니까. 그러면은 내가 참 말 꺼내기가 힘들어. 그러면은 무슨 답답한 일이 있으세요? 그러면은 또 별로 답답한 일이 없는데 그냥 뭐 어쩌고저쩌고 해. 그러면은 신령님 입장에서는 이 자손은 분명히 답답한 일이 있는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안 해. 자기 이 속내를 잘 안 털어놔. 그럼 신령님들 말씀을 딱 안 하셔. 그리고 그냥 위로해드려라 라고 얘기하셔. 그러니까 신당에 전화를 하거나 이럴 때는 상담을 요청하거나 할 때는 자신의 속내를 다 털어놓고 그 다음에 진솔하게 얘기하셔야 돼. 그러셔야 신령님께서 돈을 들 것도 안 들이게 비방을 알려주시고 이 자손 지금 금전이 없으니 이렇게 해보거라 라고 좀 봐주시지. 그렇게 하시면 신령님들 괘씸하게 생각하셔서 아는 말씀도 안 해주신단 말이야. 애기들도 있어요. 애기들도 뭐 한 18, 19살짜리 애기들이 그냥 나 이번 시험 붙어요? 선생님 안 붙어요? 이렇게 얘기를 해. 이번에 너 저 무슨 시험 보려고 하는데요. 붙어요? 안 붙어요? 그러면 우리 할머니는 아가야 너 나이에는 다 할 수 있어.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거라 하고 저희 신령님은 보통 30대 미만은 잘 안 봐주셔. 안 봐주시는데 이유는 30대 미만은 너무 가능성이 많아. 가능성이 많은데 신당에 굳이 의지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야. 그리고 자기 책임하에서 모든 일사를 풀어가야 되는데 그 30대 미만은 그런 책임감 같은 거 그런 게 아무래도 주관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신당에서 30대 미만은 잘 봐주지 않으세요. 또 밤에 술을 잔뜩 드시고 한 4, 5시에 이제 헤어진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전화도 있고 여러 분이 참 많으세요. 20대에도 결혼을 할 수가 있고 물론 그런 그 친구 간의 그런 문제를 그 물어볼 수도 있는데
보통 결혼을 하려고 할 때는 본인이 마음을 정하고 하잖아. 그치? 근데 마음을 정하고 하는데 우리 할머니, 할아버지, 애기씨께서 봐주실 때는 안 맞을 수도 있어. 그러면은 한번 좀 생각해보고 할 때는 마음이 참안 좋아. 그치? 이미 다 마음을 먹고 다 서로 간에 다 사랑하는 사이인데 그렇다고 해서 다 사주가 좋은 건 아니야. 다또 이분보다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어. 그러면은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한번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뭐 날짜를 잡으시라든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보통 20대 같은 경우에는 취업이라든가 시험이라든가 이런 거에 지금 많이 압력을 받고 있어. 중압감이 있고 거기에 많이 지금 시달려.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문의하시거나 하실 때는 우리 신령님께서 대학교 한몇번 낙방하고 이렇게 한 친구가 이제 전화를 해서 이 친구는 이번에도 힘들 것 같아. 근데 애기야, 내가 돈안 받을 테니까 이번에도 힘드니까 다음번에 한번 열심히 해보거라. 이렇게 해주실 때도 있고 또 이런 얘기는 이제 약간 번외로 나가는 건데 좀 결혼하신 분이 내 남자친구에 대해서 이제 사주를 물어볼 때가 있어. 그럴 때도 있고 또 지금 생각나는 거는 어떤 여자분인데 사주를 보겠다고 오셔서 여러 개 사주를 내놓으셔. 그러면은 결혼 아직 안 하셨죠? 그러면은 안 했대. 근데 이 중에 하나를 고를 거래. 그러시는 분도 계시고. 근데 이제 다 인간사 다 이렇게 자기 그 일들은 다 힘든 거니까. 그래도 우리 그 신령님들께서는 구제중생 해주신다는 그런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그 사람 입장에서 따뜻하게 가급적이면 최선의 말씀을 다해주시려고 노력을 하시니까 앞으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